아까 학원쌤이 줬어. 어디 보자. 대박. 그거는 메달이야? 메달. 멋진데. 지금 집에 메달만 엄청 여러 개 있는 거. 야, 민정아. 와. 이거 누구야? 20년 정도 후에 나? 보는데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매. 와. 와. 아버님의 성향상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가끔은 조금 오버해서 리액션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상을 타왔다고 그러는데 우와 잘했어 이 정도가 아니고 대박 뭐 이러면서 역시 뭐 이런 우리 딸 진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힘드시면 액션스쿨 같은 데 좀 다녀보시는 것도 학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. 아우 대박이구만 우리 딸 뭐 이런 좀 리액션 오버액션 네. 어떨까 싶고요. 지금은 뭐 부장님으로 계시지만 예전에 현장에서 딜러로 네. 계실 때 굉장히 고가의 차를 만약에 뭐 다섯 대를 한꺼번에 구입한다. 네. 그때 리액션은 어떻게 하셨어요? 그 전화가 제가 여기서 전화하면 저쪽 끝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는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이러면서 막 그렇죠.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돼요. 그때도 다섯 대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. 그때처럼 네. 우리 민정이가 맞아요. 뭐 잘했을 때마다 리액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요즘에 아빠가 행복한 일이 많은데 오늘도 회사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. 아빠를 좋아하는 아빠 팬들 있잖아 가수할 때 그 팬이 아빠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케이크 그림이지 민정아. 네, 저게 민정이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선물로 준 케이크 그림인데 앨범 자켓으로 네, 저걸 앨범 자켓으로 그 부활의 김태원 씨가 저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네, 저걸로 하자고 해서 그 제가 원래 미술학원에서 당시에 팝아트 따라 그리기를 했는데요 아빠가 나중에 갑자기 앨범 발표한다 그러고 표지하는 거를 이름이 케이크니까 케이크 하는 거 어떠냐고 권유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. 케이크 그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어. 오, 근데 그 그림으로 케이크를 네, 케이크를 또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팬들이. 그걸 또 근데 그 케이크가 어디 있는데? 케이크를 회사에서 먹었어. 회사에서 먹었어. 저기 있잖아요. 아니, 직원분들이랑 같이. 아니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주시죠. 저렇게 민정아, 사회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?